가장 맛있는 우유가 무슨 우유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유. 서울 우유. 그렇죠, 서울 우유. 매일 우유. 어떤 사람은 엄마 젖 이런 사람 나오더라고. 근데 먹으란 말이 안 나와가지고 엄마 젖 그러면서 아 진짜 그 엄마 젖이라니 그냥. 뭐유 근데 뭐유 그래. 뭐유. 뭐라 했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뭐야? 뭐유. 근데 또 반대 드라마는 뭐유보다 서울 우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I love you.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는 뭐라고요? I love you. 옆에 짝꿍한테 시작. I love you. 뭐야? 자, I love you. 시작. I love you. 이렇게 같이 따라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요. 어, 저는 여러분들 영어 사람은 I love you. 후문이 아니고 정문. 고정문이 아니고 조, 정문입니다. 다 알려보면 뭘 알려보고요? I love you.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맛있겠죠? 네. 어, 이런 식으로 야 누나 다른 거 없어 I love you 이거 하나만 쓰면 얼마나 재밌냐고 이런 거 쓸 게 있어 없어? 있어 그 여기다 써 여기다 써 시끄러워 여기다 써야 돼 이런 거 써 여기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유만 써먹으면서 뭐를 써먹어야 사람한테 훅 올까 이걸 나도 몇 개 연기했더니 지금 내가 다 써먹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란 말, 저는요, 이 I love you를 정말 많이 써먹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영어로 뭘까요? 사랑은 영어로 뭘까요? 사랑의 영어는 뭐예요? 여기다가 제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내 사랑한다고 혹시 필요하시면, 오빠가 다 줄게. 오빠가 주세요. 어, 봐봐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나 세상 가장 큰 사람이 뭐라고요?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함께라면. 차평전 모르냐 몇 살이라고? 9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알았냐? 네 이거 써먹으면 돼 이거 아니면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왜 PPT가 필요 없어요 근데 또 PPT를 해도 되고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그럼 이걸 뭡니까? 이런 식으로 다 여기서 보면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세상 가장 빛나는 신나니까 써보면 되고 내가 말이 안 되냐 말을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이렇게 내가 말로 이렇게 청풍을 끌어내는 힘이 없으면 PPT를 활용할 오케이? 네. 네. 또 내가 두 번째는 이렇게 몇 살일까요? 9살 9살인가? 세상 가장 맛있는 건 뭐라고요? I love you 그럼 또 알려주세요 사랑의 영어는 뭘까요? 네. 러브 네. 뭐예요? 러브 앞에서 어떠세요? L-O-V-E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요 뭐 선유의 체조라든가 해보라면 선유의 체조 말이에요. 선으로 하는 체조. 선유가 뭐라고요? 선으로 하는 체조. 자 선으로 하면 그러면 L. 아 연먹은 아니다. 나는 연먹은 아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애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안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렇게 저한테 연먹으라고 안 되시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옆에 짝꿍 보면서 혀바닥 닦아내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사막 쪼매시 내란 말이야 그냥 나도 처음에는 애라면서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다 보니까 짝꿍 보면서 혀바닥 닦아내 봐라 왜 안 치다 봐요 쑥스럽냐 그다 그다 오는 뭔가 오는요? 오는 근육이 다 펴지는 거 근육 근육이 저 근육 다 펴면서 눈깔 까가 천천히 가 오 옆에 짝꿍 먹고 키시가 저 재밌다 그렇게 그게 나도 오구나 왜 네가 나한테 나 좋아해? 그래서 저 의도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이 아닌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를 써먹는 게 10년 넘어요. 근데 이거를 10년 전 걸 강의 들었더니 정말 재미없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냥 이것만 하라고 했지 그냥. 근데 지금은 이걸 가지고 말로 이제 애들이 보는 거예요.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군중을 장악하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게 뭐예요? 자주 서봐야. 시작. 자주 서봐야. 성장한다. 성장한다. 이거 보니까 아까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이거 다 머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남 앞에서 깨져도 계속 말을 해봐야 내가 남 앞에서 또 자기소개 자주 해봐야 뭔가 새로운 걸 느끼는 것처럼
똑같아 이 말이에요.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다시 L. L. 오. 오. 나 V는요? 나 V. V 이거를 나 V 이거를 V. V. 자자 이거 봐볼까? 자.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좋죠. 바꾸지 마세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1번 좋아. 왜 바꿔? 뭐가 중요해? 입구가 중요해. 입구. 야, 비. 입구는 비. 옆에 잡고 비. 아, 뭐하냐? 사준다, 죽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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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자, 비. 빨리, 빨리. 비. 다시. 나 볼게. 이. 이는 엄지검자, 엄지검자. 이. 나보자, 이. 이는 옆에서 딱 보고 하면 이빨 딱한 날, 딱한 날, 이빨 딱한 날, 딱한 날. 영상, 영상. 자, L, L O, O, V, E. 이게 사랑이 오는 거예요? L, O, V, 뭐라고요? 선류의 건강체조. 뭐라고요? 선류의 건강체조. 이런 식으로, 자, 봐보세요. 지금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이건 제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하는, 선생님이 잘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해보세요. 그럼 이걸 더 견뎌보란 말이에요. 자, 오빠 처음 해볼게. 어, 오빠가 처음 해볼게. 이거 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가 무슨 우유일까요? 우리 좀 던지란 말이에요. 그거 어때요? 아까 소울 우유, 메일 우유, 막 엄마 젖, 막 모유 그런 말이에요. 그때 반대되란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우유 뭐라고요? 그러니까 모유지만 여기서는 모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가 있습니다. I love you.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랑하는 I love you. 후문이 아니고 정문. 문이 닫혀져 있는 문은 고정문인데 저는 조정문입니다. 제가 오늘 I love you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영어는 뭘까요? Love. 이 love를 제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온 L-O-V의 손유의 건강체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해 되나요? 자, 자기소개 했고 벌써 보니까 제가 손유의 건강체제를 뭐로 하고 있어요? L-O-V-E 손유의 건강체제.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예요? L-O-V-E 선유의 건강체조.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벌써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선유의 건강체조 뻔뻔 되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L 네, 선유의가 뭐예요? 선유의가 손가락으로 하는 게 선유의잖아. 자 손으로 L 그러면 L 아 연봉은 아니고 또 친구 연봉이라고 그러네. L 그 애들은 그냥 애들은 애들은 그냥 L 옆에 딱 보면